오늘 말씀은 조금 시사, 안보, 국방, 통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진보당이라는 조그마한 정당이 있습니다. 진보정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이 캄보디아 앙콜왓이라는 유적지로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여러 날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남한을 공산하는 공작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검찰이 제주도당 사무실을 급습을 해서 서류를 압수하면서 그 캄보디아에서 지령받았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라. 둘째는 보수 세력을 괴멸시켜라. 셋째는 민주노총을 잘 활용해라. 넷째는 민주노총을 앞세워서 반미 그런 시위를 하라. 그런 지령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서울에서 민주노총이 반미 시위를, 반미 구국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조직인데 그 민주노총이 반미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진보당 제주도 도당을 급습했던 팀이 검찰의 제주도 지청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창원 지청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가서 그걸 급습을 했습니다. 왜냐? 경남 창원에서 간첩 5명을 먼저 검거를 했습니다. 창원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본산지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창원의 방위산업을 침투하고 보고하라 그런 지령을 받은 간첩 5명을 창원검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료가 나온 거지요. 그 제주도 가서 이제 습격을 하고 급습을 해서 자료를 얻고 또 이어서 이 조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료가. 창원과 제주는 이제 검거했는데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주, 전주, 서울 다섯 군데 간첩망을 적발한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 검찰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멀쩡한 나라에 간첩망이 창원, 제주, 전주, 진주, 서울에 간첩망이 활동해가지고 반미운동을 뒤에 조종하고 민주노총을 조종을 하고 그리고 반미운동을 펼치고 이게 이제 이번에 다 드러났으니 우리가 참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그런 조직을 적발해냈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조직 이름이 히읗기역히읗 조직 이름이 좀 이상해요. 히읗기역히읗 지하조직이에요. 그 무슨 글자를 땄냐 하면 한길로 나가는 모임. 한길로. 남반부 공산화를 위해서 한길로 나가자. 그 히읗기역히읗 조직이지요. 그런데 그런 조직이 요즘은 교회까지 침투해서 종교계에도 불교계, 캐톨릭계, 개신교에 종교계에도 침투를 해서 북한 김정은 정부이 남한을 공산하는데 10계명이 있습니다. 남한 공산화의 10계명.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무너뜨려라.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한 역사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46년 해방 이듬해 되던 해 10월 1일에 소위 대구 10월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주도해서 대구 시민이 폭동을 일으켜서 경찰관 수백 명을 죽이고 그 부인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뭐 나는 그때 고향 경북 청송 산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까지 뭐 지서를 습격하고 야단 났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다 진압하고 조사를 해보니 대구 10월 폭동 사건의 총 지휘자가 목사예요. 영천교회 이재봉 목사라는 분이 총 배후 지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봉 목사는 평양신학대학 우리 출신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그 원래는 평양신학대학에서 시작됐지요. 이재봉 목사가 우리 대선배격이지요. 평양신학대학 그 부부가 다 신학교 졸업하고 일본 고베 신학교 유학도 하고 와가지고 영천교회 시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조선노동당 헌영의 핵심 일꾼이 돼가지고 조선노동당 군사 책임자가 돼서 대구 폭동을 지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창교회 교인들은 모르지요. 그냥 자유교회 목사님인 줄 알지. 공산당의 지하 책임자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나중 체포돼서 사형되기 전에 담당 검사가 영락교회 집사인 오재도 검사예요. 오재도 검사가 이재봉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형당하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봉 목사가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부터 신학교 갈 때는 하나님 섬기고 백성을 섬기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당하시기 전에 목사님 밑에 있는 조직, 지하조직 인원을 좀 밝혀주시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도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지 공산당 따라가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검사가 아주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복 목사가 하룻밤 생각해보고 수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재도 검사가 또 찾아갔더니 자기 밑에 조직체 600명 명단을 넘겨줬어요. 물론 일망타진했지요. 그러니까 참 공산당의 세력이라는 것은 집요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뿌리를 받고 이 나라를 흔드는 거지요. 우리가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김정은이 남한 쪽으로 미사일 발사한 것만 35기요. 미사일 한 번 쓰는데 그다 큰 예산 드는데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자꾸 미사일 남쪽으로 쓰는 게 그게 뭔 짓입니까? 그러고 1월 달에 전국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평양서 열어가지고 김정은이 뭐라고 장담을 했느냐 하면은 올해 핵폭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해라. 아주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감화했습니다. 올해는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하라. 남조선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9나라입니다. 9나라 중에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도 핵무기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발언한 지도자는 없어요. 유독 김정은이 간띠가 붙은 거예요. 응? 남조선에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남한에 대해서 협박하고 공갈 치는 거예요. 전에 정권들은 그러면 달래느라고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돈도 내고 달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요. 1월 달에 드론이 5대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드론. 북한에서 쏜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까지 와서 찍어갔다는 거 아니야, 드론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끌짝한데 나는 그것이 좋은 징조다. 전화위복이다, 전화위복. 북한이 그렇게 드론까지 남조선 보내서 서울 상공을 휘젓고 가는 것 우리 야당이나 매스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 막 그렇게 떠들지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찬스다,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한에서 친북 인사들, 주사파들, 민주노총같이 북한에 조종받는 그런 단체들을 뿌리 뽑고 견제하고 그리고 전 정권 때에 군대 장군이며 요직에 친북 인사들을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다 임기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들을 대책을 못 세웠는데 근데 이런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윤 정권에서 북한의 드론을 평양에 몇 대 보냈습니다. 너가만 보낼 줄 아냐? 우린 더 좋은 드론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평양에 드론이 시적고 오니까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최고 군사 지도자 몇 명이나 바꿔치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드론 사건이 난 뒤에 저기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연설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북한 드론에 대해서 6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쉽게 말한 게 아닙니다. 회의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거지요. 내가 6가지를 내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당연하죠. 둘째는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름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북한이 100발을 보내면 우리는 500발, 1000발 보내야 된다. 성능도 더 좋고 속도도 좋고 우리는 만들어낼 경제력도 충분하다. 그런데 혹독한 대가가 뒤따르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셋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3등, 4등에 평가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알아줍니다. 북한은 게임이 안 되지요. 북한이 유일하게 드론, 핵무기 가지고 이제 폼을 잡는데 그 소용없게 만들어야지요. 넷째는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옳은 얘기지요? 다섯째, 상대에게 핵이 있든 말든 상대에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말든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 한다. 너희들이 미사일 100발 쏘면은 우리는 1000발 쓰겠다. 그만큼 미사일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 미사일 성능이 세계가 알아줍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미사일 중에 한 발 쏘면은 축구장 3개, 4개 확 커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북한 김정은이가 자꾸 지하에 숨는 그게 있으니까 지하에 몇백 메다까지 무너뜨리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대단한 성능입니다. 미국이 나토가 놀래버리니까요. 여섯 번째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은 있을 수 없다. 옳은 얘기지요. 군대 가가지고 놀다 와서 되겠습니까? 전투력을 길러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 6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전 대통령들하고는 발언이 다르지요. 이런 내용 읽어보면 지금 정부 우리 군은 상무정신,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키는데 다른 나라에 의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례를 기대할 수 있겠냐? 참 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 자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옛날 북한의 핵공갈에 우리가 뭐 비유 맞추고 그거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1월 11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 문제에 대해서. 왜냐? 김정은이 전국 대표자 대회에서 남한을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 우리가 뭐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1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뭐 요란해요. 뭔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무조건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무조건 만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해결책이 없다면 조건이요.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의 전략핵을 도입하든지 전략핵. 미국에서 1991년까지는 전략핵이 500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노태우 대통령 때 평화조약 맺으면서 전부 철수했어요. 그걸 다시 들여오든지 미국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자체로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아주 우리나라 지도자로서는 첫 발언이지요. 그럼 이어서 한 말이 우리 기술로는 6개월 이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기술이 세계 최고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 그 남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걸 저 경주 산속에 쌓아놨는데 그걸 처리를 잘하면은 핵폭탄 1000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만들 수 있다. 단, 미국이 전략핵을 들여오든지 무슨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아, 김정은이가 그렇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그런 걸 듣고만 쓸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에서 한국이 우리가 핵우산 보호를 하는데 한국이 핵무기 만들 건 없잖냐. 그렇게 발언이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 프랑스에 핵무기 만들 때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요.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에 핵무기 만들겠다 발표하니까 미국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 유럽 국가들을 핵으로 보호하는데 프랑스가 핵무기 만들 필요 있냐? 그러니까 드골이 배짱 있는 사람이라. 무슨 소리냐? 소련이 파리에 핵을 던지겠다. 만일에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 워싱턴 DC에 핵폭탄을 쏘겠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막 미국도 쏙 들어갔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예? 예. 북한이 열심히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미사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그걸 ICBM 그래. ICBM. 북한에서 쏘면은 이 유도 미사일이 워싱턴 DC에 시카고에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쏘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작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한의 핵무기 쓰는 걸 미국이 방해하면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 DC에 핵을 쏘겠다. 이 ICBM이라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미국이 책임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한국에 몇백 개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 만들겠다. 우린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고 재정도 있다. 우리가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